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시각 교정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윗 시리즈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윗이 큰 범죄를 하고 나서 그리고 어떻게 회복되는지, 그가 죄악에 물들었던 눈이 어떻게 다시 영적으로 바뀌어지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11월 달 이제 벌써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12월 달은 그 열매 맺는 계절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곡백과와 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열매 맺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옆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11월은 열매 맺읍시다. 11월에 전도합시다. 11월에 감사합시다. 네. 11월이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임하기를 바랍니다. 베리 하머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요. 진실은 남극에서 냉장고도 팔리게 한다. 이런 재미있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최근에 조사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세 사람의 가상 후보를 모의 선거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사람, 여러분은 누구에게 표를 던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후보는 매일 밤 병의 4분의 1의 술을 마시고 자니까 아침에 오전까지 잠을 잡니다. 때로는 이 아편, 각성제까지 복용을 했고요. 정치 인생의 극과 극을 달렸던 사람입니다. 역사상 가장 큰 전쟁을 이끌기도 했는데 두 번이나 경질당하기도 한 그런 리더였습니다. 두 번째 후보는 외도를 했고 점성가의 말을 믿었습니다. 이 사람은 줄담배를 피웠고 강압적인 말투로 이야기했고 하루에 8에서 10잔의 마티니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후보는 전쟁 영웅이자 놀라울 정도로 확고한 결단력의 소유자인데, 그는 폭넓은 세계관과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계획과 그 계획을 실천하는, 추진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결코 부정을 저지른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채식주의자였고 담배도 술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세 명의 후보 중에서 여러분은 누구를 찍겠어요? 뭐 한국 사람들은 다 3번이지 뭐. 네, 3번이 가장 좋죠. 그런데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누군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앞편까지 했던 이 사람은 윈스턴 처칠입니다. 두 번째, 바람둥이였던 사람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세 번째, 그 전쟁의 영웅은 히틀러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단점들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지만 한 가지의 장점으로 그 단점을 다 극복하고 위대한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장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그 장점 때문에 교만해서 한 가지 단점으로 사회의 악마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판단이라는 것을 얼마나 믿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은 단점과 장점이 다 있습니다. 잘한 일도 있고 실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죄와 악함을 깨닫고 자신의 연약함, 비굴함, 추악함 때문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자신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은 위대하게 역사에 쓰임받고요. 결정적 일도 훌륭한 일을 해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살고 자기는 완벽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교만함 때문에 인류에 큰 재앙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많이 쌓아놓은 선행, 낙엽 같은 그런 선행에 쌓여있다 보니까 그게 늪인지도 모르고 잘못 발을 들여서 영원히 교만의 늪에 빠져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육신의 눈, 세상의 가치관 가지고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판단을 제대로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시각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보시는가, 이걸 깨닫는 것이 성공의 지혜이고 위대한 삶의 비결입니다. 오늘 다윗은 신앙의 눈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었죠. 그래서 자기가 지금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 거, 간음을 행하고 살인을 행하면서도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고 지금 왕좌에 앉아있어요. 나단 선지자가 그의 시각을 바꿔줍니다. 다시 영적인 시력을 회복시켜서
하나님 앞에 새 사람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시각을 다시 회복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 영적인 시각이라는 게 뭐냐? 자신의 객관화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공정성.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눈이 영성이에요. 영적인 눈이에요. 1절부터 7절에 있는 내용이죠. 다시 말해서 자신에 대한 시각 교정이 필요해요. 나단 선지자가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신기하게 다윗에게 와서 너 왜 밧세바를 취했고 우리아를 죽였냐라고 말하지 않아요. 처음에 와서 뭔 이야기를 하죠? 딴소리 하잖아요. 어떤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는데 가난한 자는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고 그거를 딸처럼 키우고 있는데 부자는 뭐 우양이 가득한데 자기에게 손님이 오니까 그 가난한 자 양을 뺏어서 친구를 대접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이런 비유부터 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사람은요, 자기를 객관화해 보지 못해.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아주 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람을 객관적으로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부터 이야기를 한, 남 이야기부터 한 거예요. 초대교회, 초기교회 그 신학자였던 성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요. 이 사람은 굉장히 책을 많이 읽은 사람입니다. 참회록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근데 그것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됐다 그래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악한 정욕을 가진 미천한 너였던 시절, 자신을 위해 손에 닿을 수 있는, 넣을 수 있는 모든 책을 읽고 이해하였던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었는가? 나는 이런 책들을 즐겼지만 그 속에 있는 것들의 출처가 진실인지 또는 확실한 것인지 알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나는 빛을 등지고 있었고 내 얼굴은 빛이 비추고 있던 물건을 향하여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 얼굴에 있는 눈은 빛 속에 있는 물건을 보았지만 내 얼굴에는 빛이 비춰지지 않았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어거스틴이요, 거듭나기 전에 굉장한 탕자였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도 책을 굉장히 많이 읽은 학자였어요, 사실은. 진리를 찾려고 애를 쓰면서도 엄청나게 타락한 삶을 살았어요. 그 많은 책을 읽으면서 빛이 사물을 비추는 빛을 보면서 사물이 뭔지는 파악했지만 그 빛이 자기 얼굴은 비치지 않고 내 눈으로는 내 얼굴을 못 보니까 자기를 못 봤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지식을 습득해도 내가 나를 못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추한 인물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절대로 내 자신을 객관화해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이 다윗의 정의감과 약한 자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이용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난한 자의 딸같이 귀한 암양을 빼앗은 부자의 그 악행을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바로 화가 나가지고 그놈은 죽일 놈이다. 내가 여호와의 그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그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흥분하는지 5절 6절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네 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여기 보니까 그런 인간은 어떤 인간이에요? 죽일 놈입니다. 죽일 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행한 게 더 악해요? 다윗이 행한 게 더 악해요? 다윗은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그 죄를 가리려고 부하를 죽인 살인자고 간음자잖아요. 그런 사람이 남 옆집 양 한 마리 잡아먹었다고 그 사람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막 화를 내고 있잖아요. 전혀 자기를 모르는 거죠. 이게 심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처럼 큰 은혜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불가능한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눈으로는 안 돼요.
그 영적인 눈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리가 밝고 지적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악함에 대해서, 그 악랄함에 대해서는 전혀 사람은 몰라요. 예를 들어 주자가의 대각인 주희가 북송시대 이름난 신하들의 언행을 모은 이 송명 신언행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범순인이라는 사람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내용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요. 지극히 어리석어도 다른 사람을 책망하는 데는 밝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우 책인명이라는 말인데, 사람이 지극히 어리석어도 남을 나무라는 데는 밝으며 지극히 총명한 사람도 자신을 용서하는 것에는 어둡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남을 막 비판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되게 자기는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으면서 남 비판을 막 너무너무 잘해요. 축구할 때, 야구할 때 보세요. 뭐 자기는 허허거리면서 뭐 하나도 못하면서 온갖 말을 다 비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든 것에서 그래요. 남을 비판하는 데는 그렇게 똑똑하고 지혜로울 수가 없어요. 근데 자신은 몰라요. 지금 다윗이요, 죽일 놈이다, 나쁜 놈이다 하면서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문제이죠. 왕이니까 다른 나라의 왕들처럼 뭐 여인을 취하고 부하 죽게, 전쟁 중에서 죽게 하는 거 그게 뭔 죄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바로 세속화의 눈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면 안 되죠. 영적인 눈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눈이죠. 다윗이 이 정도라면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여러분과 저는 더 자신을 파악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비유를 딱 든 다음에 7절 앞에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자, 7절 앞부분 읽어보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자, 한번 따라하세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러분 이런 한 구절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러분 우리가 저런 악한 놈, 죽일 놈 했던 그 사람이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TV를 보면서 매스컴의 뉴스를 들으면서 다른 사람이 흉보는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함께 동조하고 미워하면서도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나도 사실은 그런 생각이 좀 있었는데 용기가 없었을 뿐인데 사실 나도 비슷한 짓을 했는데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점이 여기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지적하면서도 자신이 거기에 해당된다는 걸 양심껏이지 않아요. 느끼지는 못해요. 양심이 화인맞았기 때문에 몰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선한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성령이 감동하기 때문에 남을 흉보면서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비판하는 건 내가 비판을 받을 텐데,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내가 왜 이러지? 안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라도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거기에 끄떡끄떡 하시면 있지만 아닌 척하는 분들도 있죠. 여러분 정말 신앙의 영웅이라는 것은 내가 지적하고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내게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눈이 아니면 안 보인다니까. 이게 영적인 시각은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치장했던 사회적인 지위, 많은 소유, 사람들의 칭찬, 나의 종교적인 행위, 이거 다 벗어버리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저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그 죽일 놈이 바로 나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돼.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미워하는 원수, 그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그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그 사람입니다. 이제 다윗이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자기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의 죄를 지적할 때 바로 나입니다 하면서 회개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늘 그렇게 하세요. 부자 청년이 찾아왔을 때 부자 청년은 자기가 굉장한 존재인 줄 알았어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행한 나이다. 하나도 빠짐없이 율법을 다 행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아주 사랑스럽게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심히 근심하면서 돌아갔어요. 여러분 왜 근심하면서 돌아갔을까요? 옛날에는 당당하게 나왔던 사람이 자신을 객관화해서 보게 된 거예요. 아, 나는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은 사람이구나. 내 거 아까워서 남한테 줄 수 없는 탐욕스러운 자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면은 자기의 죄가 보이고 근심하게 되고 초조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정죄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4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시각장애인을 정죄했던 바리새인들 그들이 바로 시각장애인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 있다는 거예요. 자신은 전혀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에 시각장애인이 동냥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갑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난 것이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순전히 육적인 눈이에요. 세속적인 관점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보냐면 저 사람이 저렇게 시각장애인으로 있는 거 보니까 혹시 내가 영적으로 시각장애인 아닙니까? 하나님 내 영이 너무너무나 가난해서 동냥하는 거지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죠. 그 사람 보면서 자기를 볼 수 있어야 영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벌레 한 마리 기어가는 거 보면서 내가 저 벌레처럼 징그러운 죄인이 아닙니까? 무엇을 보든지 자기를 봐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과 인물을 보면서 영적으로 내 자신이 객관화해서 보인다면 그게 놀라운 은혜죠. 그처럼 기이한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못 봐요. 남만 보거든요. 다윗이 지금 영적인 눈이 다시 뜨이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 죽일 죄인이 자기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영적인 시각이 열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인 시각으로 교정된다는 뭐냐면 은혜로 볼 수 있는 겸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시각이죠. 은혜를 은혜로 볼 수 있는 겸손한 시각이 있어야 됩니다. 7절에 8절에 나와 있는데요. 다윗에게 나단은 다시 한번 그 눈을 이제 씻어주는데 그 뭐냐면 다윗이 범죄하게 된 원인은 자기가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왕이 됐다고 순간적으로 착각한 거예요. 왕의 권위, 그걸 가지고 여인을 취할 수 있고 부하를 죽일 수도 있다고 착각한 거죠. 그래서 힘을 잘못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인데 은혜를 많이 받다 보면 사람이 자기가 은혜 받을 자격이 있고 자기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순간적으로 착각합니다. 은혜를 공로로 대체시키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단 선지자는 지금 다윗의 형편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노라고 선언하고 있죠. 자, 7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고 더구나 사울 왕의 손에서 벌써 죽어야 될 인물을 하나님이 지금 왕으로까지 세우고 그러기 위해서 죽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노력과 능력이 아니에요. 다윗 혼자 살았다면 벌써 왕의 손에서 죽었을 거예요. 근데 죽을 사람 살려놓은 거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고 오늘 이렇게 존귀해지고 부유해지고 지혜로워지고 사랑받는 존재가 된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지나가 보면은 은혜 아닌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핏덩어리로 태어나서
어려운 시절 다 겪으면서 자수성가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 때문에 오늘 이루게 됐어요. 은혜죠. 하나님의 그렇게 다윗을 높이고 생명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 다 주시는데 넉넉하게 채워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은혜가 풍성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준다는 거예요. 사울의 노예나 마찬가지였던 또 죽은 개와 같았던 다윗을 이렇게까지 존귀하게 높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요, 잘되고 편안하고 높아지면 교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신 은혜를 이용해서 악을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병든 사람 건강해줬더니 건강한 몸으로 죄짓습니다. 가난한 사람 부유하게 해줬더니 그 물질 갖고 죄짓는데 씁니다. 이게 문제예요. 지혜롭게 해줬더니 그 지혜 가지고 남을 비방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다 보면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지 않는 순간이 올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 받은 은혜가 자기의 능력인 걸로 착각합니다. 자기의 본질로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교만히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자기의 자랑거리가 되고 자기가 남보다 탁월하고 훌륭하기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은혜를 품싸거나 포상으로 변질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은혜는요,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기 때문에 은혜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은혜인 거지. 너가 좀 남보다 나으니까, 더 헌신했으니까 너한테 이거 준다고 하면 그게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니고 그거는 싹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를 정말 은혜로 여기려면 마음에 감사가 넘쳐야 돼요. 늘 마음에 감사가 넘쳤다면 다윗이 이런 짓 안 해요.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찬양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왕이 됐지 하니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간음도 하는 거예요. 감사가 식은 거예요. 이게 문제죠. 여러분, 모든 것을 은혜로 늘 느끼는 시각, 이게 영적인 시각입니다. 그것이 정말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은혜 받은 후에 우리는 더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은혜가 여전히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교만과 탐욕의 노예가 되고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 때문에 망가져요. 그러니까 은혜는 늘 은혜라고 볼 수 있는 눈이 위대한 거예요. 그게 영적인 시각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여전히 은혜가 은혜로 느껴져요? 아니면 은혜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고 교만함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을 그렇게 만들었고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작품이었어요. 예수님도 늘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오병이어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놓고 5천 명 앞에서도 제일 먼저 한 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축사하시고 사례하셨어요. 자기 친구 나사로가 죽어서 썩어 냄새가 나고 사람들은 원망하고 울고 있는데 고개를 들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나이다였어요. 늘 예수님은 은혜에 젖어 있었어요. 감사가 넘치는 삶이었어요. 여러분도 늘 은혜를 은혜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함께 사는 가족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져야 돼요. 나와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옆에 가족들에게 한번 옆 사람을 고백해 보세요. 나와 살아줘서 감사합니다. 아니, 다른 여자한테는 그러면 안 되지. 자기 가족에게만 보니까 아닌데도 막 하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 되겠어. 너 내가 살아줘서 영광인 줄 알아. 그 은혜의 시각이 아니잖아요.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전형적인 육적인 생각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2주 후면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1년
내내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은혜를 은혜로 느낄 수 있는 시각이 있는 사람만 제대로 감사합니다. 형식적으로 가볍게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1년 동안 받은 은혜를 내가 어떻게 표현하리까 하고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감사의 물을 드리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로 보이는 사람만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어요. 바울도 늘 은혜 안에 거하라 그랬는데 저는 여러분이 은혜의 시각이 늘 충만해서 모든 것이 은혜로 느껴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영적인 시각이라는 건 뭐냐?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볼 수 있는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이제 시각이에요.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죠. 그것이 영적인 시각이라는 뭐냐? 사람의 일이 하나님의 일로 느껴지는 거예요. 9절과 10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나단은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게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러분 이 말을 보면 9절 앞부분에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거는 누구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10절을 보세요. 10절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근데 그 말 사이사이에 뭐가 들어가냐면 너가 햇사람 우리야 그 사람을 죽이고 아내를 취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 무슨 말이냐면 아주 놀라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네가 남의 아내를 취하고 사람을 죽였지 않냐?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다. 그래서 네가 그렇게 우리아를 죽인 거 아니냐? 남의 아내를 취한 거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보면 우리의 착각을 교정해 줍니다. 세속적인 시각은 뭐냐면 내가 사람에게 하는 것과 하나님에게 하는 게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예배드리고 경건하고 겸손한 태도로 살아가고 교회에서는 정말 온유한 사람으로 있는데 직장에서는 무례하게 짝이 없고 세상 사람 앞에서는 함부로 대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인간들을 대하는 거고 이건 하나님을 대하는 거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네가 우리아에게 못된 짓을 한 것이 나를 업신여기는 거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행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평생 동안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업신여긴 적이 있어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이런다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라든지 나 하나님 몰라요라든지 그런 적이 있냐고요.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기의 부활을 함부로 한 거 아니에요? 사람을 막대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그것이 바로 나를 업신여긴 거다.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분리가 안 돼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시각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 대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큰 계명 두 가지. 뭐예요? 첫째는 이와 같으니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뭐예요? 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을 하기 전에 뭐가 있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왜 달라지냐? 그러면 이웃을 업신여기는 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이웃에게 못되게 구는 거? 하나님이 못되게 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절에 있는 이 말씀 그대로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작은 자는 내 원수들이잖아요. 저런 인간 아주 없었으면 좋겠다. 근데 왜 그 나쁜 인간에게 한 것이 하나님에게 한 게 될까요? 그 인간을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평가하고 욕하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새가족들이 가끔 새가족 공부할 때 보면 혹시 목사님 딸 있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러면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애들 봤는데 똑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러면서 그 딸을 보고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하세요.
너 왜 이렇게 못생겼니? 그러면 누가 못생겼다는 거예요? 저 못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을 막 욕하고 폄하하고 뭐 그러면은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햇사람이지만 이방인이지만 너 부하이지만 내 형상대로 만든 내 사람인데 네가 함부로 죽여? 네가 함부로 빼앗아? 나를 업신여긴 거다 이런 말.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밑에 있는 어떤 사람이든지 동네 사람이든지 여러분이 미워하는 원수일지라도 종교와 다른 사람일지라도 함부로 하면 안 돼. 사람은. 사람은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더구나 그 인간이 얼마나 소중하냐. 아무리 죄인이라도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할 만큼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을 만큼 사랑하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을 업신여기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업신여기는 거면 여러분을 업신여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기독교는 분리가 안 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은 내내 그런 이야기죠. 예를 들면 에베소서 6장 5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누구에게 하듯 하라? 그리스도에게. 사람에게 하는 게 그리스도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상사에게 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받아들인다. 그럼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에베소서 5장 22절에 같이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누구에게 하라? 죽게 하더라. 분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시각을 갖다는 건 그런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 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고 하나님에게 대해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영적인 신령한 눈이지 괜히 뭐 영적인 눈이라 갖고 이상한 눈으로 막 랄랄랄 하면서 네 속에 뱀이 뭐 열 마리가 있다 뭐 그런 게 영적인 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뱀으로 보면 그게 사탄이지. 잘못 보는 거예요. 찬송가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신에 관한 빌 모이어즈의 다큐멘터리 비디오가 있습니다. 런던 윈블리 스타디움에서 찍은 장면들이 나와 있는데요. 대부분 록밴드 그 그룹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변화를 축하하면서 엄청난 공연을 하게 됩니다. 7만 명의 관중이 모여있는 락 공연이었어요. 어떨 것 같아요? 그럼 7만 명이 모여서 락 음악을 하면은 막 그냥 엄청난 대형 스피커들이 막 귀를 고막을 터트릴 정도로 막 큰 소리로 정신없이 하고 거기 나와서 하면 술 취했고 마약에 취해가지고 열광의 도가니가 되어 있어요. 근데 왜 그랬는지 제작사에서 마지막 순서에 오페라 가수를 넣었어요. 제시 노만이라는 흑인 여자였어요. 그 왜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생각해보세요. 막 라그마게 막 열광하고 미친 듯이 막 흔들고 있는데 마지막에 오페라 가수가서 와 하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상하게 넣었어요.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그 마지막 곡이 나 같은 주인 살리신 찬송가였어요. 근데 제시 노만이 나오는데 음악도 안 깔리고 그냥 조명만 하나 이렇게 비춰주고 아무 반주도 없이 그냥 아카펠라로 부르는 거예요. 부르려고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집어쳐라 소리소리 지르면서 계속 좀 건젠 로지즈 같은 그런 락 공연들, 세계적인 락 공연 그런 것들 계속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막 그러는데도 조용히 아주 그러면서도 확실하고 분명하게 일제를 불러나가기 시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날 밤 윈블리 스타디움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목이 터져라고 외쳐든 7만 명의 팬들이 노만이 부르는 은혜의 아리아 앞에 갑자기 이제 점점 침묵하기 시작합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노래가 2절에 이르자 모든 군중들은 에소프라노 가수의 손아귀에 들어오게 됩니다. 3절에 이르자 수만 명의 천중들이 오랫동안 잊었던 주님의 은혜 그 찬송과 가사를 떠올리며
함께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찬양하리라. 제시 노마는 그때 그곳에 얼마나 놀라운 성령의 감동이 은혜 물결이 임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이 죄악의 소리가 관용하고 남을 정죄하고 자신을 못 보고 온통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은혜를 은혜되게 하고 자신의 죄를 잡아가면서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 대하듯 하는 놀라운 은혜 세계가 펼쳐지게 해야 됩니다. 아무리 7만 명 내 주에 있는 100만 명이 악을 행하고 세상에 악한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은혜의 노래를 찬양해야 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11월 12월에 여러분 꼭 이 열매를 맺게 되길 바라요. 은혜의 세계를 만들기 바랍니다. 은혜의 물결을 일으켜야 합니다. 다시 시작하시고 다시 세상을 보고 이 시대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해 기도하십시오. 그동안 제 눈이 너무나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내 죄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죄를 지적하고 내 자신을 객관화하지 못했습니다. 다 은혜였는데 은혜를 교만의 도구로 바꾸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왜 그렇게 타락했는지 악해졌는지 굳어졌는지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는데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었는데 주님 내 사랑하는 가족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인데 내 가슴에 못을 박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 대신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 시간에 주님 내 눈을 좀 뜨게 해주십시오. 영안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바르게 보게 해주십시오. 은혜를 모르고 술에 마약에 악한 생각에 취해 있는 이 시대를 치유할 수 있도록 내 입에서 은혜의 찬양이 나오게 해주시고 11월은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